개그맨 박성광이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. 박성광은 12일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재해에서 직접 연출한 단편 슬프지 않아서 슬픈 2017으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. 앞서 박성광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연출에 도전했다. 그의 첫 연출작인 욕은 제3회 서울 초단편제에서 상영됐다. 또한 그는 지난해 슬프지 않아서 슬픈으로 제1회 미추홀 필름 페스티벌에서 연출상을 받으며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인정받기도 했다. 박성광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. 그는 상 받았다. 신인 감독상. 상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영광을 돌렸다. 소식이 전해자 누리꾼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. 특히 많은 이들은 박성광의 감독 활동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. 유은 동명이인의 다른 감독인 줄 알았다. 재능이 참 많은 사람 같다. 승승장구하길 바란다라며 축하했고 TF도 감독 박성광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. 또한 나은 도 잘 만드나 보다. 정말 대단하다. 이제는 인이라고 불러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. 클라우댄서 단거.com